안녕하세요. 산뜻의 의사 오현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수술 후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옆에 계셔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따로 상담실에서 할 건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가 6월 중순이었잖아요. 자궁하고 방광 같이 내려오면서 요실금도 있었고 질도 많이 늘어나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좀 한참 됐었어요. 오래되셨어? 한 2년 정도. 2년. 그러면은 그동안 그냥 치료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산부인과 좀 다녔죠. 근처 병원에 다니신 거구나. 네, 아주 안 다니진 않았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자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렇게 뭐 그냥 지켜보자? 네, 앞으로 한번 치료하니 지켜보자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산부인과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어렵고 여러 가지가 산부인과 가는 게 또 불편하죠? 예, 두려워요. 그래서 예.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보니까 자궁도 이제 중간 이상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 근데 방광이 제일 많이 내려왔었어요. 우리 방광 내려오면은 막 소변 자주 보기도 하고. 자주 봐요. 그리고 또 잔뇨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심하셨죠. 또 크게 웃을 때 소변도 새고. 아무튼 그래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사실 수술하고 6주차가 돼서 마지막 치료 받은 날이었잖아요. 네. 그 골반적으로 재활 치료도 하셨는데 다 치료 끝나고 나서 오늘 느낌은 좀 어떠세요, 이제? 너무나 좋죠. 편해졌어요. 골가분하고. 네. 소변도 자주 보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고. 네. 네. 또 그때 보니까는 홍순도 많이 길어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 그것도 많이 시원해지셨어요, 이제? 네, 좀. 네, 많이 그것도 좋아졌어요. 정리가 됐죠. 네. 우리가 수술한 게 이제 자궁탈 교정술, 드링코어 질밴드 수술하고 그다음에 방광류 교정술, 그리고 요실금 수술, 소음술이 너무 기셔가지고 그동안 불편하셨나 봐요. 이참에 하겠다 하셔가지고 소음술, 성형술 이렇게 다 했는데 오늘 저도 체크한 거 보니까 원래 지리환증이 심해하셔가지고 그 수치가 거의 뭐 한 80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보니까는 거의 60대로 그냥 10cc 이상 쭉 줄으셨더라고. 그래서 수치가 말해주듯이 이제 질 용적률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또 증상도 이제는 편하시죠? 예, 많이 편하고 생활하시기도 많이 좋아하셨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자궁탈이 좀 심한데 본인처럼 막 방황하시고 수술하는 거 무섭고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죠. 경험담을 생각해서 한번 병원을 찾아와서 수술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 같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궁탈로 인해서 이제 막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도 무섭고 그렇다고 또 폐살이라고 또 질환에 넣는 거는 또 되게 불편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모든 게 다 편해지시고 만족해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고요. 아, 저는 이렇게 충남 금산에 네.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대학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교수님이 로봇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로봇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보고 가족들하고 상의한다고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 와가지고서 있는데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갔다 오셨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참 자식이라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기가. 그래서 이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한번 알아보겠대요. 인터넷 치니까 여기가 딱 나오더래요. 예,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예약을 했어요. 6월 30일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데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여자로서 정말 이렇게 힘든 수술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저는 5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과가 좋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하자면 이게 자궁이 내려왔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참는 데까지 참아보고 링도 껴보고 그랬는데 너무나 아프더라고 링을 끼니까 그래서
바로 가서 뺐어요. 예, 그냥 또 참아봤어요. 그랬는데 참을수록 더 무기력하고 내 더 그냥 안 좋아요. 막 이 밑이 빠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저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냥 몸이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좋아요.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기분. 수술하기 전에는 막 이게 너무 이게 막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막 그냥 나가기도 싫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무기력한 그런 증세,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술하고부터는 예,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 있는 것 같고 예, 누구랑 만나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참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지금은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참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신뢰가 가더라고요, 원장님한테. 정말 믿음이 가요. 정말 자상하시고 꼼꼼하신 것 같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내켜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저같이 고생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서 여기 저 청담봄여성의원을 찾아가서 정말 저같이 고생하지 말고 수술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